저는 왜 쌀눈살을 타게 됐냐면 제가 한 12년 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뇨가 한 500까지 갔어요. 그럴 때 제일 문제 눈이 침침하고 이빨이 흔들리고 그래서 한의사나 병원에 갔으니까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당뇨를 고칠 수 없다. 그 원인이 뭐냐? 현미를 먹으라 그럽니다.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서 현미 3kg를 경북용산에 이제 부전 사다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거꾸럽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때부터 야 현미를 부드럽게 먹는 걸 좀 연구를 해보자.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정미소를 가서 연구를 해서 그때부터 부드러운 현미를 만들기를 작정하고 10년이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이 할 때 쌀눈살 장사들이 그때 한 200명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한 분도 없어졌어요. 그리고 쌀눈살이 좋다고는 종편, 공영방송, 1년에 수십 차례 전문 의사들이 나와서 쌀눈살을 먹어야 된다. 왜? 백미는 독약이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작년 통계를 보니까 98%가 백미예요. 2%가 현미예요. 그러니까 주부님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현미를 먹는다 그래요. 그러니까 껍데기만 먹는 겁니다. 왜? 거꾸러우니까 어떤 경우도 먹을 수가 없어요. 특히 어린아이들. 그거 왜 그러냐? 현미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히텐산이라는 막을 이렇게 가야 돼요. 이 막이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저는 현미를 부드럽게 만드는 걸 왜 어떻게 찾아냈느냐. 여러분들 저 주부님들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쌀눈살 도전기를 갖다 놓고 주부님들이 5분대로 해줬어요. 근데 지금 현재 한 5, 6년이 지나서 전부 철수를 했어요. 왜? 그 원인을 저는 알았습니다. 자, 우리가 10월달 되면 벼를 수확을 합니다. 벼를 수확해서 큰 정미소는 그 온도 쌀눈에 있는 참 벼에 있는 15도의 그 섭씨의 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큰 저온 창고에 넣습니다. 저온 창고. 저는 저온 창고에 있는 벼를 바로 현미로 도정해서 휘튼산만 뺏기고 벼를 도정하자마자 그 산화가 됩니다. 7시간 되면 산화돼. 15일이 되면 전부 산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공포장을 합니다. 진공포장도 소량포장, 이렇게 소량포장으로 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쌀의 수분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다음에 쌀눈을 그대로 살려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 거는 부드러웁니다. 마른 현미를 5분도로 아무리 도정해도 맹거끄럽고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현미를 24시간 불까도 맨 거꾸로습니다. 근데 저희는 하나도 불릴 필요 없이 물만 30%만 더 해서 하면은 현재 백미보다 더 구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용량은 16배를 지키고 하니까 이건 폭발적입니다. 이런 노하우를 제가 12년을 하면서 저희 회사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판매돼서 그 판매 방식은 동네 가면 분회가 있습니다. 분회를 통해서 전 국민한테 해서 98%의 숫자를 90% 그 다음에 80%로 우리 쌀눈살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 있습니다.